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김동현입니다. 자, 보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선생님 이게 뉘앙스 디테일을 강조하십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성공한 고깃집 아저씨,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강사, 성공한 선생님 보면은 꼭 하는 말이 계셔. 디테일하라. 그러니까는 디테일한 것이 차이를 만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뉘앙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등급을 나누는데 결정적인 1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알겠니? 좋았던 갑니다. 자, 접시란 영어 단어가 있던. 디쉬란 영어 단어는 뭐 접시와 음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어떤 접시냐면 수북히 담을 수 있는 접시야. 음식을 어떻게 한다? 수북히 담을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아, 수북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접시가 디쉬야. 그럼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쁘게 음식 같은 거 플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그치? 음식을 갈라서 담을 수 있어. 갈라. 음식을 갈라 담을 수 있는 접시야. 그러니까 평평한 접시겠지. 플레이트 하면. 확인해 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소스. 얘는 뭐냐면 차 받침대의 그 접시야. 뭐라고 한다? 시작. 차 마시면 그 받침대 접시 있지. 그치? 그거를 뭐라고 그래? 소스리라고 그래. 됐니? 좋았던. 얘는 영어로 접시란 느낌보다 사발의 의미가 강해. 사발. 됐어? 좋았던. 확인해봐. 자, 어떤 단어 때문에? 요 단어지. 얘가 영어로 무슨 뜻이야? 얘가 절하다지. 그럼 절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 모양이 어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모양을 본다는 거지. 됐습니까? 확인해봐. 음식을 수북히 담는 거. 디쉬. 플레이트 음식을 갈라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평평한 접시겠지? 됐니? 요거 두개좀 확인해 보시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 속 같은 데서 또는 그 뭐랄까? 책에서 잔칫날이야. 음식을 수북히 놔야라 할때 접시는 다이 접시야. 알겠습니까? 다이 접시야.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는 뭐 상품의 가격이지. 상품. 공산품 같은 거. 상품의 가격이야. 자, 페어리라고 할 때는 뭐냐면 운임. 운임. 운송. 차량, 배, 비행기. 운임. 페어. 그 다음에 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업료나 입장료. 입장료의 가격을 페어리라고 하는 거야. 확인해 봐. 옆으로 갑니다. G. 여러분, 얘하고 얘를 보면은 얘가 더큰 G야. 얘는 작은 G. 마우스라고 할 때는 집중. 그럼 선생님, 보통 얘는 누가 잡니? 얘는 고양이가 잡아. 고양이가 잡아. 그럼 얘는 누가 잡을까? 얘는 얘가 큰 애니까. 고양이로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뭐로 잡을 것 같아? 응? 테리어. 선생님, 테리어가 뭡니까? 집중. 나랑 같이 배운 사람 테란 기억나니? 지구인 테란. 테러토리가 영토. 테레스트리얼 하면 뭐가 돼? 시작. 테레스트리얼. 기억나지? 확인해봐. 테러토리 영토. 테레스트리얼.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지구 밖의 외계의. 됐어? 그러면 얘가 영어 땅이라는 뜻이야. 테란. 우리 스타에서 해본 사람 테란. 지구인. 얘가 땅개야. 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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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잡아. 확인해보시고. 그럼 봐봐. 우리가 토끼를 영어로 뭐라고 하니? 하나, 둘, 셋, 래빗. 토끼 빠르니 안 빠르니? 빠르지. 얘도 쥐. 와, 저 쥐새끼 같은 새끼 엄청 빠른 거지. 래빗, 렛, 래빗, 렛. 깡총깡총, 래빗래빗래빗. 쥐? 좀더큰 쥐. 됐어? 얘는 누가 잡는다? 테리어, 땅개가 잡는다. 얘는 뭐야? 고양이가 잡는다. 캣, 됐니?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절하다라는 영어 단어 리피지 브레이크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얘가 얘보다 더 매몰차게 거절하는 왜?
T가 강한 느낌이잖아. Refuse, reject, 강한 느낌이지. 그럼 얘 매몰차이 거절하는 거면 decline 발음이 부드럽지. decline. 얘는 뭐야? 정중함이야. 정중함이 있어. 거절하다, 기울다, 쇠퇴하다. 나 당신 라인 하지 않을 겁니다. 나 당신을 라인 하지 않을 겁니다. 정중함이 묻어있지. decline. 됐니?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존경하다라는 영어 단어야. 집중. 우리가 힙합 하는 친구들 많이 respect 많이 하잖아. 한번 보고 두번 보고에 존경하다. 좋았던. 이렇게. 근데 얘가 영어로 esteem이라는 영어 단어도 존경하다야. 존경. 근데 이 존경이란 말 자체는 벌써 높게 평가하다의 뉘앙스가 있어. 조금 더. 그럼 우리가 평가하다 영어로 뭐야? 평가하다 똑같지? 확인해봐. 됐니? 좋았던. 확인해봐. Honor. 얘는 뭐야? 명예. 아, 저 사람을 명예롭게 한다. 아, 저 사람 명예가 있어. 명예를 높게 평가하는. 명예롭게. Honor.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됐죠? 좋았어. 얘는 뭐냐면 재밌는 게 신처럼 추앙을 하는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금은보화라는 뜻이 있어. 옛날 언어로. 금은보화. 이런 뉘앙스가 있어. 그래서 얘를 신처럼 추앙하는 거야. 선생님, 금은보화인데 왜 신처럼 추앙하다요? 참 재밌는 언어가. 우리 골드 알지? 골드. 골드가 금은보화지? L자 빠져. 상략 사운드. GHRL. 신기하지. 여러분, 금은보화를 신처럼 섬기면 되는데 안 되지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야. 확인해봐. 됐니? 재밌는 거 볼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블의 토니 스타크. 자, 이런 단어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아이언맨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근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차가운이라는 뉘앙스가 있어. 원래는 가혹한, 날씨가 을씨런스러운, 날씨가 황량한 이런 부정적 뉘앙스거든. 근데 얘도 영어로 차가운이라, 쇠는 차갑잖아. 쇠는 차갑다고.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붙여줄 때 작가가 함부로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어떠한 복선이 깔리게끔 한 거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으나. 토니 스타크의 스타크가 뭐냐면은 가혹한, 혹독한, 그 다음에 날씨가 을씨년스러운, 차가운, 황량한 이런 뉘앙스거든. 이 사람 성격이었잖아, 맨 처음에는. 그치? 성격이었다고. 얘도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쇠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고? 쇠는 차갑지. 그러니까 차가운이라는 뉘앙스가 있어. 됐습니까? 좋았어. 자, 이쪽 다시 한번 가보자. 자, 갑니다. DC, 수북한 음식. 플레이트는 뭐야? 음식을 갈라놓을 수 있는 평평한 접시. 얘는 차 받침 접시. 얘는 영어로 사발에 가깝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가격, 프라이스, 상품에 대한 거. 얘는 영어로 운임에 대한 거. 뭐 뱃삭 같은 거. 얘는 fee, 뜻이 뭐가 되시죠? 입장료나 그 다음에 수업료 같은 거. G, 레빌레빌. 얘는 토끼. 토끼도 빨러. 렛, 쥐새끼도 빨러. 되니? 단어의 뉘앙스지? 단어의 뉘앙스일 수 있어. 됐습니까? 얘는 영어로 뭐야? 얘는 작은지, 얘는 큰지. 큰지는 누가? 작은지는 뭐야? 고양이 없죠. 큰지 뭐야? 테리어가 잡니다. 테리어는 뭐라고? 땅개라고. 땅개 얘네가. 테리어. 땅개. 거절하다. Refuse, react. 좀 더 강한 느낌. 매몰찬 거. 얘는 영어로 뭐야? 정중한 느낌. Decline. 확인. 라인 안 한다. 존경하다. Respect. 그 다음에 esteem이라는 영어 단어도 뭐가 돼? 최고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최고. 당신은 최고라고 했던. 그래서 뭐야? Estimate. Estimate. 평가하다. 높게 평가하다. 뉘앙스 같이 있다라는 거. Honor. 명예를 높게 평가하는 거. 얘는 잘 봐. 이 단어가 올해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는 뭐라고? 그렇지. 금은보화. 금은보화인데 신처럼 추앙하다야. 이게 추앙하다. 존경하는데 추앙하다야. 신처럼. 근데 금은보화를 숭상했던 거지. God, gold. 이런 뉘앙스도 있었다라는 거. 단어의 뉘앙스. 됐니? 좋았던. 잘했던.